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에서 들어본 타이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8분의 6박자 셔플 리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의 6박자 셔플 리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기존의 8분의 6박자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여기서 베이스톤이랑 미들톤 빼시고 나머지를 셔플 리듬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셔플 리듬은 어떻게 바꾸느냐? 원래 일정하게 가던 터치에서 느낌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자 베이스톤이 있고 미드톤이죠. 나머지 터치톤들이 셔플 느낌을 내주는 게 특징입니다. 자, 베이스톤을 다른 위치에 넣어서 리듬을 쳐봐도 훨씬 더 화려한 리듬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8분의 6박자 셔플도 기본의 16비트 셔플, 뭐 다른 셔플들이랑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이 가고 있는 셔플 리듬. 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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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이렇게 가는 셔플 리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리듬들이랑 마찬가지로 베이스톤을 다양한 타이밍에 넣어보시면 조금 더 화려한 리듬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연습곡은 신효곱씨 난 널 사랑해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도와주실 버둥버둥님 모셨습니다. 락앤롤. 네, 난 널 사랑해를 8분의 6박자 셔플 리듬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션이시 저사지 봐.